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여름철에 축 처진 원기를 회복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한라산의 맑은 정기를 몇 년씩이나 꼭 품어온 보물인데요. 과연 무엇일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보물 다내 거야! 보물이요? 네. 원기회복이 그만이라는 한라산의 보물을 찾아서 산을 오르고 또 오르기를 한참. 아이고, 높이도 올라갔네요. 네. 해발 880m에 이르니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아이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뭔가요? 한라산이 키운 보물 산양삼입니다. 찾았다. 한라산 깊은 곳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자란 산양삼입니다. 제가 이 삼을 재배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한라산에서 이 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처음 봤어요. 한라산에 지금 한 10농가 정도가 있는데, 네. 하여튼 제가 그중에 제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좀 게으른 농부인데, 네. 이게 막 잡초 반, 삼반 그래요. 보물 찾기. 아, 잡초밭 같은데 여기 삼이 있다고요? 이 거울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제일 아, 좋은 방법은 잎사귀 5개짜리만 찾으면 좋아요. 잎사귀 5개. 진짜 보물찾기네요. 맞죠? 5개. 이걸.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5개 그게 맞네. 보여요? 이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 산양삼은 잎이 조금 더 이건가요? 작았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금방 찾네. 아, 신봤다! 아, 드디어. 신봤다! 요거 이제 열매인데, 네. 뭐, 산양삼 용어로는 딸이라고 해요. 딸. 딸.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5개잖아요. 네. 요거, 가지가 4개. 사지, 오역. 뭐, 요 정도 되는 거는 보통 한 7, 8년 이상 된 거예요. 얘가? 네. 산양삼은 산림청사나 한국임업진흥원이 지정한 곳에서만 키울 수 있는 특별관리 임산물인데요. 한여름에도 서늘한 한라산은 재배의 최적지랍니다. 아버님, 근데 궁금한 게 삼은 뿌리를 먹잖아요. 네. 그럼 이 열매는 못 먹어요? 열매도 귀한 약재로 쓰여요, 사실. 네, 과육을 한번 드셔봐요. 이건 맛이 있어요. 어머,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요 조그만 열매에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요? 표정이 이상한데? 나는데? 삼에서 삼맛이 나는 게 당연하지. 삼맛에서 무슨 뭐 복숭아 맛이 나겠어요? 빨갛고 맛있게 생겨주니까 전 약간 사과 맛 이런 상큼한 맛이 날줄 알았더니 열매에서 삼맛이 나요. 그럼 이 열매만도 귀한 약재로 쓰여요. 와, 삼맛이 확 나네요, 아버님. 신기하다. 하지만 아무리 열매가 귀한들 이 뿌리에 비교하겠어요? 나 너무 떨려요. 아, 진짜 귀한 건가 봐요, 아버님. 뿌리 하나는 소중하게. 아가 다루듯이 집중해 주세요. 이야. 야, 진짜 너무 잘생겼다 이거. 아니, 잘생겼어요. 모델 같이 생겼어요, 언니. 모델 같이 이쁜 삶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 얼굴, 저 얼굴 어떻게 알고? 모델 같이 예쁜 삶은 심은 지 10년 된 것이라고 하네요. 아버님, 근데 지금 여지껏 제가 캐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까 삼 인삼 산양삼 이러셨잖아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산삼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이 뭐 자연에서 종자도 파종하고 자연에서 기르는 걸 이제 산삼이라고 하고 뭐 인삼은 차광도 해주고 관수도 해주고 뭐 개를 잘 자라게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 산양삼은 그냥 깊은 산 속에 종자만 파종하고 자연이 기르는 걸 산양삼이라고 해요. 그럼 한마디로 파종해 놓고 노신다는 얘기네요, 아버님. 지금 저 예초 정도는 해줘요. 예초. 아, 심어놓고 자연적으로 자연이 네. 키우게 주는 거구나. 훨씬 귀한 거네요. 오직 한라산의 맑은 물과 공기 또 흙만으로 키워낸다는 산양삼 그 귀한 맛좀 볼까요? 제가 이 삼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못 먹고 갈줄 알았는데 이 산양삼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긴말 없이 이거 한번 먼저 맛봐도 될까요? 네. 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맛보는 것도 떨려.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한 입에 쏙. 아, 저렇게 다 맛있는 소리가 나네. 한양삼은 잎이 5개. 이게 계속 씹어도 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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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끌. 어우, 너무 좋다. 특히나 이 삼은 어려운데 괜찮으셨어요?
아유, 처음에 힘들었죠.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하지 말아라 막 그랬죠. 종자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 뭐 엄청 많이 죽어요 사실. 제주도가 원래 저 뭐 인삼 농사가 없는 데거든. 맞아요. 그렇게 귀한 거 지금 주신 거예요? 산양삼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익은 백숙이에 산양산 뿌리, 산양산 잎까지 올리니 한라산 산신령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야, 이런 삼합이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닭이 더 연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향이 나니까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삼 농사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 산양삼 심으면 돈 번다고 그래서 심었는데 돈 버는 게 힘드네. 아이고. 저는 멘토 없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임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늘어나겠네요, 아버님.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 한라산 이슬 먹고 자란 한라산 한양산 막보산.